guys, 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Some people might not know my name is. So my name is Owen Jin, which is mixed English name and Korean. You guys just call me Owen. It totally doesn't matter how you guys call me. So anyway, today is video about how to make some foreigner friends. I've already known that it's really hard to find some foreigner friends, even though you live in like Australia or Canada. So that's why I decide to make this kind of video that I will really share about. So it's gonna really helpful, I hope. I'm gonna tell you my story. Let's begin.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외국인한테 얘기하고 다가가고 소통하는지를 많이 봤었어요. 하물며 제가 쇼넨TV에 그 외국인 친구랑 대화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20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가 대화하는 내용을 싹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말로 받아쳐야지 아예 그냥 오토매틱이 되게끔 아예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 외운 걸 통해서 그 외국인들을 많이 사귀었고 그걸로 통해서 많이 외국인들을 인터뷰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유비 근처에 도서관 앞에 외국인들이 많이 앉아있잖아요. 거기에 무작정 찾아가서 그 혹시 인터뷰식으로 해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친구 만들고 싶다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나 과제가 있는데 혹시 한국 사람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뭐 또는 뭐 아시안 사람 친구 있니? 그런 거에 관련해서 그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친해져서 연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번 만남이 두 번 만나게 되고 두 번 만남이 세 번 만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많은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그 영상을 조금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많이 도움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관념, 마인드셋. 이게 고정관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내가 영어가 조금 딸리니까 외국인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겠지. 그리고 나랑 친구 해주지 않겠지. 그리고 뭐 하물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어렵겠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올해 이제 86년생이니까 올해 30, 한국 나이로 36인가요? 하여튼 근데도 저는 16살, 17살 그리고 하물며 20살도 친구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외국에 나오시면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나이가 많다, 그리고 뭐 내 영어가 안 돼서 못 알아듣겠지. 그런 생각, 마인드셋을 아예 버리세요.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두 개 국어를 하는 어떻게 보면 바이올 랭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하는 정말 진짜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내가 퍼스트 랭귀지가 그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굉장히 자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언어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감 가지고 나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대화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을 마인드셋을 딱 가지고 외국인하고 대화하시면 자신감 있게 또 대화하시면 외국인들 의외로 여러분들 정말 멋있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기. 여러분들이 뭐 캐나다나 아니면 호주나 외국에 왔다고 해서 친구들이 절대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친구하자 내가 영어 상대해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실패하도 괜찮습니다. 다른 친구들 만나서 또 시도하고 시도를 계속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만약에 이 친구가 뭐 클럽을 가는 걸 좋아한다 근데 이 친구 앞에서 뭐 공부 얘기하면 이 친구가 흥미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이게 성향이 있잖아요 얘는 좀 뭐 이렇게 술 먹고 활기차게 노는 걸 좋아한다 얘는 조금 더 약간 뭐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 이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클럽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클럽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뭐 레스토랑이나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먹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성향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면 외국인들도 여러분들을 외국인들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내가 막연히 뭐 걔네한테 가서 뭐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좀 친해진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그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아마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을 막 공감할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를 시작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 제일 먼저 찍고 싶었던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이 그 사귀었고 많이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그 저라도 저도 여러분들 저도 이 시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걸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저 또한 되게 어려웠고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 시도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세상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외국인 친구들 만드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두 가지 언어를 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외국인 친구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외국인 생활하는 거 정말 재밌게 생활하고 그리고 그 캐나다의 다른 문화들도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캐나다 생활 그리고 아니면 뭐 호주 생활 너무 즐겁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